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살아오면서 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숫자를 따지든, 뭐를 공부를 하든, 뭐를 가르치든 하는 게 나한테 맞았고, 내가 그게 좋았고, 네. 하지만 어떠한 여건이 맞지를 않고 주변 상황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정을 차리게 되고, 그 가정을 차리고 나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랍니다. 네, 하지만 맞아요. 정말 꼼꼼하게 잘해 오셨고, 뭐가 됐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다 퍼주는 그런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랍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 두분 다. 네, 맞아요. 두분다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샀단 얘기야. 네, 한번 보고 살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살만해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 일을 한다 치더라도, 죄송하지만 내리막을 타실 테고, 뭐를 한다 치더라도 내가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소리가 나와요.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우리 김씨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윗대를 보자 해도 윗대에서는 양자가 들어오는 집안이고, 이 집안 같은 경우는 공줄이 많이 끊겨서 지금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좋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너,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오는 집안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이 끊어지다 보니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고 우리 대주님으로 보자 하면,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셔.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이분 같은 경우는 농사 지시라면 잘 지실 거야. 내가 가서 이 하나를 갖다가 내가 심어서 과일을 수확하는 걸 재미나게 하실 분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를 심더라도 그 주변에 풀이 나면 풀을 있는 대로 다 뜯을 테고, 그 하나만 뻘뚱하니 서 갖고 있더라도 거기서 비가 안 오면 가서 물을 줘서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고집이 있는 분이고, 정말 고집스럽게 정직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대주님이라 정직하게 하죠. 하세요. 네? 정직하다고요. 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시랍니다. 하지만 대주님이 오시전에는 뭔가 많이 바람은 불고 하나, 우리 대주님은 움직이지를 못해. 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좋은 여건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은 거기에서 딱 수덕. 더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 대주님, 내년 수전에는 좀 어떠한 운이 좀 들어오실 거야. 우리 대주님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 사업에서 내가 뭔가를 더 옆에다 갖다가 추가시키는 뭔가가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요? 네. 그거를 좀잘좀 받아보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 하시고, 우리 대주님은 일을 하시면서도 어디가 아프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걸 놓으면 모든 게다 끊어져 나가는 줄 알고,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러지를 못하셔.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그런 힘들다 아프다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아양이야. 딴 사람들 같으면 나 죽는다고 그래. 근데 대주님은 아유, 피곤하네. 그냥 이게 다일 거야. 그렇게 살아오신 게 우리 대주님이셔. 그죠? 열심히 살았죠. 네. 우리 대주님은 내년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추가가 되는 뭔가가 들어온다 소리가 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받아보시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기준님은, 우리 기준님 지금 하시는 일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으셔? 지금 이동을 했어요. 언제, 올해? 9월 달에 했어요.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올달은 저번 달이잖아. 그렇죠. 그 자리 마음에 들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인데. 네, 상호만. 상호만 바꿨어? 네, 상호만 이제 바꿔서 이제 23일 오픈했거든요. 9월 23일 날? 네. 그동안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공사를 해서 23일 오픈해갖고 이제 서서히 이제 안정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잘하셨어. 전화를 잘했나요? 잘하셨어. 잘하셨고 네. 우리 기준님은 네. 올 지금 이제 말이잖아 연말이잖아. 네. 지금 10월 달이니까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네. 올 안에 네. 올 안에 또 뭔가 또 있대. 뭐가 있어요? 좀 자리 변동이 아닌 뭔가 하나를 더 늘리든지 네. 뭐 하나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받아보셔. 아셨지? 그거는 받아도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네. 기준님한테 큰 재산이 되는 거니까 받아보셔. 힘들더라도 받아보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옮기신 거는 잘 옮기셨어. 상호를 바꾸든 뭐를 하든 그 자리가 네. 괜찮은 자리였고 그 자리 자체에서 괜찮다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마음에 드냐 여쭤봤던 거야. 네네. 아셨죠? 근데 아까 쌤이 아까 지금 정체가 지금 기준님 정체가 돼 있다고 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잘 전환을 이제 해갖고 지금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체돼 있던 거에서 내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걸로 바꿨고 바꾼 거에서 모든 인테리어든 뭐든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네네. 다 싹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들어온다 소리가 있으니까 그건 잘 받아보시라고. 그러면 전환을 잘해서 지금 앞으로는 잘 되는 거죠? 네네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 하시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고집에 지고집에 살아야 되는 아이고 이 아이는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고 이 아이는 넓게 나가서 넓게 보고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고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품을 일찍 떠나서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고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잘해낼 거예요. 잘해내고 잘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하고 원체 아이가 욕심도 많고 좀 아이가 좀 구두쇠야 사실 좀 꼼꼼해. 그래요? 네. 그래다, 욕심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머심해지만 이 아이는 좀 잘 좀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좀 어떠한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아 그래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물을 자르듯이 딱딱딱딱딱 자르고 딱딱딱 정돈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보다 윗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 테고 지 또래 아이들보다는 윗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윗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놀아야 자기가 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레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누가 갖다 키워도 키울 거고 이 아이는 누가 끌고 와도 끌고 갈 거예요. 지금 약간 저기 공기업 이런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하면 그쪽으로가 목표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으로 나중에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 그 자기도 그쪽으로 원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여지까지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서 걔가 좀 애가 욕심은 많은데 자기 눈은 높아요. 눈가락 높아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하니까. 이 아이는 평상시에 어떤 노력보다도 이 아이는 어떠한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벼락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아이는 다 일은 처리는 해놓는 아이예요. 하고 계획도 있는 아이고 그러고 이 아이는 이상을 잡아놨으면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복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나랏밥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공서가 뭐예요? 공무원이잖아. 나랏밥 주는 데잖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이런 체질은
사업하고 자기 이렇게 뭐 네. 장사하고 이런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빠는 다 그런 걸 했는데 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은 좀 궁금한데 네. 나중에 이제 해외 이제 인턴 끝나고 오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뭐 이 아이는 직장을 예체능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예체능 쪽으로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전공 분야보다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이 아이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맞아요. 꺾을 수도 없고 이 아이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지금 밖에 나가 있다 하면 네. 밖에서 많은 걸 보고 와서 네. 그걸 지 머릿속에 다 담아둘 거예요. 네. 다 담아두고 그 고집에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건데 네. 여기 보이는 이런 카메라가 됐든 네. 뭐가 됐든 네.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살 겁니다. 이 아이는.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뭐. 내가 나눈 자식들한테 뭘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 아까 좀 겁먹어가지고. 네. 우리 기준님은 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시면 되고, 네네.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없으시지? 다른 거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는 뭐, 노후에는 이제 둘이 뭐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네. 아, 그래요? 네.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 주실 말씀 없으신가 봐요?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뭘 해주지. 그래요? 궁금한 게 없는데 뭘 해줘. 됐죠?